고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뻐하시고 새벽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 미명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주의 진을 기억하며 원근각지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말씀 듣고 이번 집회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오늘 새벽에도 주께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싸오니 주님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심는 역사가 하나님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여간 정말 저는 목사로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주의 전을 찾았는데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벽마다 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들을 때 잡음이 들린다 이러잖아요.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에 관심이 많니? 이 얘기는 들을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잠만 자다가 웃기는 얘기하면 눈 뜨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눈 뜨고 학교 갈 때 눈 뜨고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저는 것이나 잘못된 것, 병든 것 이건 받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은 재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하물며 비둘기든 순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님의 본질 자체가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깨끗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읽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왜 사람들이 한편 기뻐하고 또 한편은 두려워하는 일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세상의 역사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땅을 팔아서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니까 그걸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너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드려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모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를 우리가 듣거나 이렇게 차 안에서도 보면은 난청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난청지역이란 건 뭐냐 하면 주파수가 못 잡는 거예요. 안테나가 소리를 그러니까 주파수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난청이다, 소음이 많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25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대한 이제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제단의 불이 소멸되면 안 된다. 제단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은 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불이 소멸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잘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을 넣어야지 그 불이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불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 기름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죠.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늘 우리 저희 교우들과 함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해왔던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은 특별히 저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전날까지 그렇게 바쁘셨잖아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그 밤까지 찾아오는 그 환자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마 돌려보내지 못하시고 늘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늘 담론하시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을 거예요. 그렇기는 늘 지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새벽의 비밀이거든요. 이른 아침에 그 바쁜데도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 저는 그첫 번째는 영적인 튜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튜닝이 뭐냐? 악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튜닝을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그냥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귀가 열리거나 악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절대 음감에다가 그 악기를 맞춥니다. 악기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절대 음감에다가 그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그 악기는 제대로의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다가 내 소리를 튜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거칠어집니까? 전날 밤에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이루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영적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음감,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음성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적 튜닝의 절정을 보이셨어요. 나는 이 잔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고립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 튜닝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새벽에, 그것은 영적인 급유입니다. 영적인 급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순전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문이나 뉴스에 간간이 화가 나는 보도가 나오는 게, 아이들 음식물에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아이들 점심을 먹였을 때막 부모의 마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 한 일주일 전에는 아기들 엄마들의 우유를 싸게 아주 좋은 걸 한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했는데 그게 밀가루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먹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동차 가스를, 자동차 휘발유를 다른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좀 싸게 이윤을 남겠다고. 그 결국 자동차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급유 받아야지만 가는 거죠.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좋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비싼 자동차, 여러 자동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자동차는 가스가 휘발유가 있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를 탔을 때의 두려움을 아시나요? 아, 그거는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한국은 가스 스테이션이 이게 이제 휘발유 주유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미국 땅은 너무 넓어가지고요. 없어요. 가도. 그러니까 아, 여기서 누우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 다음에 누우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스는 그 휘발유는 점점 없어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영적인 급유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하루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급유되지 않으면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가 왜 필요하냐? 주중에 한번더 나와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금요일 날 밤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새벽마다 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성령님을 환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가서 물어볼 것도 많은데 제일 처음 물어본 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옵션이 아니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이지만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삶에서 우리가 물 세례처럼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일생에 한번 받잖아요. 그것은 마치 결혼식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내 삶에 나도 깨닫지 못할 때그 순간에 내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그분의 영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어노인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계속해서 임하여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된다. 이미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님 오늘 한날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성령님 지혜 주시고 내가 오늘 이 일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안수해 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아이의 지혜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처음 했던 것이 물어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마치 고상한 사람, 자기처럼 지식인 이런 것은 조금 약간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에 아, 성령은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만 너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달려들고 너무 그렇고 좀 지식이 없고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행전은 믿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결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어노인팅의 사건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성령이 약했고, 또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속았던 게 있어요. 저는 교회 오면은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지역에 살았고, 사람은 늘 자기를 그걸로 대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 주기를 원해요. 자꾸 이렇게 우린 관심이 없는데 나 어디 사는지 물어봐 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애는 어떡하고 뭐 누구는 어떻고 내 친척은 어디 있고, 사실 그게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던 늘 자녀에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고 우리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고,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예수님 30년 믿었대요. 3대째 믿었대요. 모태신앙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3대 신앙이라고 해도 뭐 할아버지가 뭐 감독이라 해도 절대 안 속아요. 감독은 할아버지가 감독이지 지가 감독인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지가 장로님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하고 똑같더라고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의 저희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는 성령 받는 거, 이게 아주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방에다가 성령 충만 이거를 걸어놨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떤 다른 것에 불순물이 들어간들 그게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예배와 없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한 자매님 우리 이제 분한테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 이쪽 지역에 안 살더라고요. 저쪽 강남 지역에 사는데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와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람은 이상하죠. 위로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또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방공호 내려가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마음이 그랬대요. 뭐야 왜 밑으로 내려가?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이 목사들은 이걸 알아요. 아마 장로님들도 알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여기 디렉터들은 목자들은 알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뭐냐?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환영하고 성령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예배 때 운행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막 열려요.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막 운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요 잃어버리는 게 눈물 아니에요? 눈을 찔러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상해져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막 울음이 터지고 감동이 터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은 나는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마음에 막 울음이 많아지고 감동이 많아지고. 이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안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결혼인데 결혼을 했냐고 물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도 혹시 사모하여 나온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받은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세요. 그 완전히 성령이 옷 입혀지기를 기도하세요. 그걸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디렉터들에게 부탁하고 영적인 권세임 장로님을 부탁해서 내가 성령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예수 믿었는데 머리로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온몸으로 가슴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부터 믿음은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어노인팅 사건이 없이는, 가슴이 없이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다가 성전 뜰만 밟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내가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고 마음속에 그 느껴지는 분은 그냥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것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모여서 몇 사람이 만든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그냥 모이면 목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목장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므로 목장도 사람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어노인팅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가정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 가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만났지만은 얼마나 갈등합니까? 사랑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가, 교회와 가정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가정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때, 그 유월은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란 말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그래서 그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그 어떤 축제가 된 거예요. 그게 1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이스라엘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됐을 때,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 그것이 영적으로 광야에 살던 우리, 애굽이 좋다고 세상에 살았던 우리를 부르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만이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그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날, 주님의 부르신 그날의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 데이. 패스했는데 오버해서 패스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때잖아요. 그 다음에 50일째 어디 도착했냐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그 주간이 바로 예루살렘에 다 모인 이유가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통과하는 유월절 사건이, 그분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양을 잡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아닌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요일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할까요? 했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게 유월절 잔치거든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의 유월절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서는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구약은 율법 말씀이지만 신약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의 교회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오순절 날의 이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오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병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하신 유언이 뭐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인유하라. 떠나지 마라. 그 말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나가봤자 소용없다. 너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이리 떼들로부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이 땅에 유하여 예루살렘에 유하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빨리 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령님은 어찌 보면 더디 내렸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일까? 바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세요. 참 이게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기다려지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기다리는 것. 제 얘기가 새벽에 잠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시골교회를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갔지만 사실 열심히 했어요. 시흥교회 여기 동대문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사실은 열심히 막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안에 겉에 열심은 있었지만 제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고 교육전사로 했지만은 막상 현장에 부닥치니까 이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저희 집사람은 시험교회 출신인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우리 신당, 아니 우리 저 예수마을 우리 그 당시 신당동의 그 금요철야처럼 이제 아내가 저희 그 섬겼던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에 대한 그런 성령님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무에서 어느 그 훈련 그 선교단체에 가서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을 완전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아내가 오자마자 막 방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더니만 막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전도사와 제자의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잖아요. 신혼 때 누가 새벽 기도를 가요? 안 가지 보통. 근데 새벽이라서 새벽 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그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니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30분은 채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와야지.
아니, 한번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막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한 시간 돼도 안 나오고 두 시간 돼도 안 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바깥에 있는 남편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남편은요, 초창기에 이 담배도 못 끊고 왔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가자해서 왔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담배 한 통을 다 펴도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잠재우고 막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막갈 때는 부부싸움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은혜 붙잡히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니까 이게 막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 훈련 시키더니 그 경상도로 보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에게 먼저 순전한 기름으로 그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벽에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시골은 그 당시 그 양강리는 새벽 기도가 4시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예요? 밤 8시에 불이 다 꺼지고, 사택에 가서 새벽 3시부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오라고. 아니, 지들이 알아서 나오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나오라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26살짜리가 가서 성전에서 뭘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저는 불쌍히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아, 그래서 그분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엎드려가지고 보는데 저는 기도 30분 한 다음에 할게 없잖아요. 온 세계를 다 뒤져도 안 되더라고. 막 죽은 8촌, 4촌, 할아버지 뭐다 기억해도 30분이 안 채워져.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웃어본 사람, 웃는 사람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끝나야지. 자꾸 뒤를 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저에게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정작 집사람이었어요. 아니, 새벽 4시에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침을 줘야지, 아침을. 8시가 돼도 안 나오고, 9시가 돼도, 아니, 5시간, 6시간 돼서 어쩔 땐 점심 때 나오는 거예요. 막 붙잡힐 때막 그렇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아니, 저렇게 기도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시골에서 어떻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면서도 아침마다 밥을 안 차려줄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자는 밥을 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화내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밥안 주는 것 때문에 그래. 빨리 먹이면 돼요. 먹여서 재우면 되는데 그걸 밥을 안 주면 어떡해 자꾸. 너무 아침마다 밥을 안 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니까 너무 창피하고,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갈급함이 뭐냐면, 나는 과연 뭔가 성령을 내가 안 받고 신학교를 갔겠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능력이 되고 내 안에 날마다 기름 부어줘서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1년이 넘게 지났을 때, 제가 새벽에 교인들은 다 갔을 때 성전문을 들어갔더니 10시가 됐는데도 그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제자의 유혹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저를 교육전사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정체를 안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학교까지 보냈지만은 그 안에 그분과 동행하거나 살아계심이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날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전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 순간 자존심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나한테도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날 좀 기도해 줘. 그래서 집사람이 막 저한테 우니까 제가 집사람 손을 제 머리에다 얹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집사람하고 자존심의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집사람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강력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때도 어떤 교수님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 훌륭했지만은 늘 윤리적이고 늘 도덕적인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이걸로는 내가 목회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같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걷잡을 수 없는 은혜가 오면서 저는 그때 비로소 목회의 첫 단계, 첫 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기다림의 역사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금방 주지 않더라고요.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그 마음에 버려지는 순간들. 저는 기다리면서 뭘 경험했냐면 기다리니까 사람이 포기가 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일수록 금방 받기를 원하는데 빨리 받은 것일수록 빨리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포기되는 시간이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온전하게 사모하게 하고 그들을 부인하게 하고 그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놓아보내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은 비워진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내 삶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비워놓아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불순물로 되어 있는 그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이 오래 가질 수가 없어요. 비워지는 사건,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포도주가 되고 빈 그물 안에 고기가 잡아지는 역사가 있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빈 옥합, 깨어진 옥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바로 이같이 비어지고 놓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나도 모르게 꽉 잡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순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참 쓰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시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내 것으로 채워진 것, 이 세상의 그 잡음, 잡다한 것, 불순물로 채워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빈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깨끗하고 순전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오늘 한 날을 다스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빈 그릇 기다림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새벽이 되시면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빈 그릇으로 목마름을 갖고 왔습니다. 성령님, 빈 마음으로 온 빈 그릇으로 온 모든 종들을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그득그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제단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동일한 역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